이 정도면 한국보다 조금 저렴한 것 같은데 비빔밥이랑 냉면이 나오는데 이 1,100엔이에요 온다 온다 오 대박이네 그냥 이렇게 오는구나 이 고기 집으면 이제 많이 시키다 보면 약간 눈치 보이잖아요 이거는 레인이 오니까 약간 그런 눈치 안 봐서 좋다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도쿄 사는 남자 도사남 고구마입니다 니온노 센파다치모 고니치와 고구마 데스 오늘은 이케부쿠로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좀 특이한 방식으로 고기를 파는 고깃집이 있다고 해요 저도 일본 1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식으로 고기 나오는 데는 처음 봤거든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고기가 나오는지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언제나 좀 선배님들 잘 따라오세요 선배님들 지금 벚꽃 보세요 벚꽃 예쁘다 네 지금 도쿄는 벚꽃이 만개가 했어요 와 참 작년보다는 한 20일 정도 이 만개 시기가 늦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쁘다 네, 참고로 여기 미나미 이케부쿠로 공원이에요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어 선배님들 날씨가 좋으니까 피크닉 하러 많이 나오셨네 저 공원 한복판에 벚꽃 예쁘게 폈다 참 그래도 일본이 이런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공원을 조성을 참 잘해놓은 것 같아 네 그리고 공원 한복판에 이 사쿠라 예쁘네 오늘 날씨가 조금 지푸둥해서 그렇지 날씨 좋으면 진짜 예쁘게 찍힐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 좋아 좋아 네 이제 그나저나 머리가 많이 길어져 가지고 이렇게 앞머리 내리는 거는 이제 스스로 못하겠다 또 이렇게 가르마 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가 머리 기르기 제일 좀 힘든 상태거든요 계속 눈 찌르니까 따구와 선배님들 찾았어요 이 건물이에요 네, 6층 야키니쿠노 와타미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 바로 앞이 이케부쿠로 여기거든요 도보 1분이에요 여기 위치는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하이 선배님들 이런 느낌이요 두 명 앉을 수 있네 네 저는 점심에 와가지고 이 런치 메뉴 시켰는데 일단은 뭐가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렴한 거는 1188엔도 있고 더 저렴한 것도 있네 968엔짜리 런치도 있답니다 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이 정식 메뉴 무제한이 아닌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규탕 이렇게 큰 게 나오는데 거의 2000엔 정도 이 정도면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렴한 것 같아요 네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이 정식 메뉴인데 이렇게 비빔밥 세트도 있네 1,000엔이네 이 정도면 한국보다 조금 저렴한 것 같은데 비빔밥이랑 냉면이 나오는데 이 1,100엔이에요 양이 조금 적긴 하겠는데 그래도 굉장히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제가 오늘 이거 시켰거든요 런치 타베호다이 런치 무제한 고기 뷔페를 주문을 했는데 요거는 2,618엔 여기 있는 거를 전부 다 주문이 가능하대요 이게 점심 메뉴고요 네 이게 저녁 메뉴예요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뭐 김치라든지 냉면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있고요 네 저녁에 이렇게 코스 메뉴도 이렇게 있고요 비싼 거는 3,850엔 근데 이거는 이제 무제한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코스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알아서 나오는 건데요 저녁에 또 무제한 고기 뷔페 코스가 또 따로 있어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일단 저는 런치 무제한으로 주문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문은 이걸로 하면 된다고 해요 일단은 뭐가 있나 봅시다 여기 한국어 이렇게 따로 선택하는 건 없네 지금 70분 남았다고 적혀 있네요 일단 김치를 주문해야겠죠 김치 깍대기 그리고 초래기 사라다 네. 이렇게 뭐 비빔밥도 있고 이 다모고 국밥도 있고 고기는 이런 느낌인데요 탕도 있네 근데 이거는 소고기 탕이 아니라 돼지고기 탕이에요 이거 하나 시키고 YY 갈비 소금이랑 양념이 있는데 저는 소금으로 주문할게요 네, 일단 먼저 주문합시다 네. 그래도 이렇게 조그맣게 한국어 적혀 있네 세세리 이거는 이제 닭고기인데 이것도 하나 시켜야겠다 토마토 가릭 돈토르도 있네 근데 보니까 런치에는 싸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소고기보다 약간 돼지고기랑 닭고기가 많은 것 같네요 이렇게 호르몬도 있네 여기에 매콤한 것도 있고 하라미 시켜야겠다 이거 삼겹살도 있고 이렇게 야채도 있답니다 피망 네. 그리고 타마네기 에링기 일단 이렇게만 시킬까요? 네.
오, 왔다 왔다. 선배님 지금 보셨어요? 네. 여기 고깃집이 사람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갖다 줘요. 그리고 이렇게 내렸으면은 이 버튼을 눌러야 되거든요. 누르면 다시 가. 어떻게 하죠? 뭐 이런 시스템으로 파는 고깃집은 솔직히 제가 지금 처음 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소스. 이거는 갈비 전용 양념 소스라고 하네요. 오, 온다. 오기 전에 그래도 아나운스를 해주네. 오, 왔다 왔다. 오, 이 고깃집 오면 이제 많이 시키다 보면 약간 눈치 보이잖아요. 이거는 레인이 오니까 약간 그런 눈치 안 봐서 좋다. 네. 어, 또 뭐가 올라나? 이렇게 오니까 좀 재밌는데? 그래서 주문해가지고 바로 빨리 오네요. 야채구이.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거는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버튼을 좀 눌러야 되는 게 조금은 좀 귀찮네. 네, 일단 먼저 나온 것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초래기 사라다랑 야채구이, 예, 이렇게 있고, 예, 이거는 이제 갈비, 김치랑 깍두기, 그리고 이게 돼지고기 혓바닥이에요. 비주얼은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아. 네, 일단은 초래기 사라다. 초래기 사라다는 간장이랑 참기름 베이스의 드레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채도 싱싱해. 예. 네, 탕부터 올려보도록 하죠. 어, 근데 불판도 딱 1인분 불판이라, 네, 딱 좋네. 이제 소고기 혓바닥은 아니지만, 어, 돼지 혓바닥 치고는, 어, 때깔이 좀 괜찮은데요? 와, 진짜 불판 작다. 어, 또 모은다. 어, 그래도 빨리빨리 나오네. 야, 어, 이렇게 세 개나 한꺼번에 오네. 네, 요거랑,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는, 예, 네, 돈토로. 네, 탕은 얇으니까 금방 익거든요? 빨리빨리 뒤집어 줘야 돼. 어, 빨리빨리. 이게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90분 동안. 뭐 90분이면 1시간 반이잖아요. 뭐 충분하지. 탕 먹어볼게요. 탕 먹을 때는 보통 일본 사람들이 레몬에 찍어 먹거든요. 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예, 부타탕 치고는 맛있네. 냄새도 안 나고. 다음은 돈토로. 와, 돈토로 빛깔 괜찮아요. 이 돈토로가 한국말로 한정살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이 또 한정살을 좋아하죠. 사실 런치 무제한은 좀 저렴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랑 이 닭고기 위주로가 많네. 예. 사실 돈토로는 기름이 많아서 이 빨리빨리 잘 뒤집어 둬야 되거든요. 어, 불이 그렇게 뭐 약하진 않네. 어, 좋아 좋아. 일단 굽는 동안 이 김치, 예, 먹어보도록 할게요. 김치 때깔은, 어, 괜찮은데요? 어, 괜찮은데요? 이런 무제한 고깃집에서 시킨 김치치고는 맛있다. 깍두기 가봅시다, 깍두기. 어, 살짝 맵네, 김치. 어, 매워, 매워. 한국 스타일이네, 깍두기. 와, 깍두기랑 김치 괜찮은데요, 퀄리티? 어, 저는 매워서 좋은데, 일본 사람들이 먹기는 김치 꽤 많이 매울 것 같은데. 괜찮을러. 일단은 돈토로 먹어볼까요? 돈토로. 오, 괜찮아. 와, 불판이 저 혼자 먹기에는 딱 적당한데 이 둘이서 여기 앉아가지고 먹기에는 좀 불판이 작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 불판 사이즈가 아담하니까 뭔가 좀 재밌네. 캠핑장 가가지고 바베큐 하는 느낌도 나고. 저 솔로 캠핑 가면 요런 사이즈에다가 고기 구워 먹거든요. 어, 뭔가 이 캠핑 기분도 살짝 있네. 팍팍팍 올려봅시다. 어, 온다 온다 또 온다. 어, 재밌네. 어, 세 개나 왔네. 어, 재밌어 재밌어. 근데 확실히 이렇게 오니까 눈치 안 보이고 좋긴 좋다. 지금 하람이 먹고 있는데요. 하람이도 괜찮네. 고기질이 와,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 충분히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맛있다. 어, 괜찮아, 괜찮아. 네, 추가로 주문한 고기들이에요. 이거 닭고기 같고, 이거는 돼지고기 같고, 이것도 닭고기 같습니다. 아우, 잘 익고 있네, 내 고기들. 예,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여기 드링크는 요금이 별도니까, 예, 주의하세요. 어, 온다, 온다. 어. 오케이. 어, 돈토로가 맛있어갖고 돈토로랑 이 돼지고기 탕, 네, 추가했어요. 어, 네, 선배님들 슬슬 밥을 시킬까 하는데요. 밥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못 먹겠는데. 밥이랑 이 보통, 많게, 꽃배기. 어, 하고 국을 하나 시켜야 되는데, 어, 계란국, 이 단마구 숙파 하나 시킬게요. 네. 아, 그리고 김치. 오케이. 오우. 어, 밥이 있어야 많이 먹지. 고기만 먹으니까 질리네. 어, 여기에서 바로 불판 교환 그게 있네, 버튼이.
네, 참고하세요. 여기는 따로 추가 요금 안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무료로 교체를 해주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저렴한 고깃집은 부판 갈 때 추가 요금 받는 데가 있는데 여긴 없어요. 아, 하이, 오네가이시마스. 아레토자이마스. 근데 지금 궁금한 거는 지금 제가 계란국을 하나 시켰잖아요. 근데 계란국 이렇게 레인 타고 오면은 국물 쏟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올라나? 그게 궁금해. 꽤 빠른 속도로 오거든요. 그 레인이 뚜껑을 덮어서 올라나? 온다 온다. 오, 대박이네. 그냥 이렇게 오는구나. 계란국 왔는데요. 이게 약간 이제 넘치게끔 많이 안 넣고 이렇게 보면 조금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넣어서 보냈네. 이 정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흔들려도 넘치진 않겠네. 확실히. 괜찮은데. 괜찮아. 맛있어. 근데 여기에 참기름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예, 더 맛있지. 생각 외로 계란국 맛있는데요? 좋아, 좋아. 근데 이 고깃집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조금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운영하는 그 회사 이름이 와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회사가 이자카야 체인점으로 굉장히 커진 회사거든요. 그 회사가 운영하는 고깃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타미 이자카야는 예전에 비해서는 점포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타미 그룹이 뭐라 그래야 될까? 지금은 이제 조금 나아져서 괜찮다고는 하는데 그런 블랙 기업으로 인식이 굉장히 강한 회사였는데 요즘은 좀 어떤지 모르겠다. 슬슬 이제 배부르다. 진짜 예전에 비해 양이 많이 줄긴 줄은 것 같아요. 진짜 저 한창일 때는 이거 두 배는 더 먹었었는데 늙었나 봐. 이제 많이 못 먹어. 예. 배불러. 선배님들 지금 제가 먹은 것들인데요. 몇 접시 먹은 거야?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네 접시 먹었네. 네, 그리고 밥이랑 국, 그리고 초래기 사라다까지. 본전 뽑은 것 같습니다. 고추소사마데시타. 선배님들. 간만에 잘 먹었네. 디저트도 있었는데, 디저트까지 먹기에는 죄책감이 너무 들어가지고, 디저트는 안 먹고 나왔어요. 이케부쿠로 나온 김에 볼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본은 이제야 갤럭시 신형이 나왔거든요. 지금 제가 쓰는 게, 갤럭시 23인데, 24 울트라? 카메라가 이번에 좀 좋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큰 휴대폰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은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카메라가 한 개라도 더 달리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에요. 갤럭시 울트라로 가야 되나 어쩌나. 그래서 지금 어제 일본은 발표를 했거든요. 정식으로 이제 판매하는 거는 다음 주긴 한데 여기 이케부쿠로에 볼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대요. 그래서 일단은 신물로 갤럭시 울트라 24를 좀 만져볼까 합니다. 네, 여기 이케부쿠로 야마다 덴키인데요. 여기에 울트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구경 가보도록 하죠. 24. 카메라 4개. 좋아.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무겁네. 제 휴대폰보다야 무겁긴 한데 뭔가 크기 대비 그렇게 무겁게는 안 느껴지는데요. 예, 무게 밸런스가 괜찮아서 그러나? 확실히 이게 5배줌이 탐이나. 일단 카메라. 이거 봐요. 이 선택할 수 있는 화각 봐봐. 진짜 많다. 이 5배줌이 탐이 나거든요. 3배줌은 제 휴대폰에도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 5배줌 탐이 나요. 고민이네. 일단은 도코모에서 출시한 금액은 21만 8천원에 출시를 했어요. 사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가 모르겠네요. 저는 일단은 좋긴 좋은데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되겠어요. 네, 선배님도 오늘은 이 이케부쿠로에 좀 특이한 고깃집 있다가 그래가지고 찍어봤는데요. 고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날라오니까 굉장히 좀 재밌는 체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고기 질도 저 금액 대비 괜찮았거든요. 예, 참고하시고요. 근데 저녁에는 고기 질도 많이 올라가지만 금액도 꽤 올라가니까 이 점은 참고하셔가지고 런치를 가시든지 디너를 가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재밌는 가게 있으면 찍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가끔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선배님들 들어가세요.